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국토개법상 10절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 파트를 정리하겠는데,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라면 아주 쉽게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꼭이 요약집을 좀 파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이 요약집만 보면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으니까 요약집을 좀 정리했다면 관련된 파트의 문제를 꼭 접목시켜서 체크를 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자, 285조에 들어가겠는데, 이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먼저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관할 특광특특시장소인데, 그 허가권자에게요, 우리가 개발행위 할때 모든 경우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더라고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인 허가 대상이 뭐냐? 약자로 6개를 생각해 두셔야 되죠.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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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해서 6개가 떠올라야 돼요. 이런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원칙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이때 이 6가지래도 6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자 그 행위를 하려고 한다. 건공, 토토토물.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하는데, 이 사업자 뭐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개발의 허가를 받는 것 아니다. 각각의 법에 따라 실시계인가, 사업시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개발의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중요해. 이것이 아닌데 개발을 한다. 그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죠. 이때 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특별히 상세히 적용을 해 나가고자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건축법이죠.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이걸 바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나머지 쭉 읽어두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그래,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럼 위반자가 되죠.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해라고 명을 내리고, 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지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하고,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내게 하는데, 만약 이행 보증금이 애치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도래하면 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죠. 원상 회복 조치 비용으로. 그리고 형사 고발하면 삼삼하게 처벌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이때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행위를 마쳤다. 마쳤네요. 마쳤다면 허가 내줬던 허가권자한테 가서 이거 받아야 되죠. 준공사. 그런데 이 여섯 가지 모두 다 준공사를 받았냐? No. 이 토지 분할하고요, 물건을 싸둔 행위는 준공사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과에 가서 지적도에 임야됐다 딱 성을 긁으면 토지 분할 끝난 거죠. 그때 준공사 받습니까? 아닙니다.
물건을 쌓아둔 행위, 녹간농자 안 했다, 울타리 아닌 바꿔주겠다, 일교상 쌓아둘 때 하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하가 받았습니다. 쌓아줍니다. 필요한 빼내죠. 또 집어넣죠. 빼내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중검사 대상 아니라는 것. 네 가지만 중검사 대상이다. 특히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다. 신고 대상 건축법상 신고 끝냈다. 그러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 간주로 해주죠. 그리고 국토개법에 별도로 중검사를 받지 않아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죠. 그때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개법상 중검사를 받은 거 간주하니까 별도로 중검사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허가 대상권인 관공 토토톤 물이라도 경미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허용을 시키죠. 그래 허가 대상이 아닌 그런 행위들 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고 나서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 아니다. 신고를 꼭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았다 걸리면 그때는 500만 원이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고 대상이지 허가 대상 아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 아니다. 자, 허가 대상이 아닌 것 크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 개발행위 아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아니다. 이거 두 가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겠고 그 외에도 경미한 행위들은 허가 대상 아닌데 시험에 나올 것들을 눈으로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4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대상도 건축 신고 대상도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과 가설 건축물 건축은 이 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대상도 아니다. 그 다음에 6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행위 이것도 허가 대상 아니지만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행위 중 성토 절토할 때 그 높이 깊이가 2m 이상이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가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7번 이 성토 절토 정지할 때 그 높이 깊이가 50cm 이내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허용된다. 9번 국가 지자체가 하는 토지 형질 변경 공익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넘어가서 자 그 12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소 채취는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소 채취는 허가 받아야 한다. 15, 16, 17, 18, 19는 보아두시 합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토지 분할할 때는 사도개설 허가 자체가 토지 분할 허가로 의제되니까 별도로 토지 분할 허가 받지 않는다. 토지 일부를 국가 소유의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 그걸 국공이라 한대 공공용지 그때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입하고자 자를 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가 소유의 재산 지자체 소유 재산을 행정재산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런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한다. 일반재산을 분할한다 그때도 허가받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 것은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역넘은 고시 부분만 분할한다. 지역넘은 고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만 하죠. 그네들이 고시하고 그 부분을 자를 때는 분할할 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
넓이 5m 이하로 분할할 때 하가 받아서 분할했는데 그 안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별도로 하가 받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 봐두시고요. 288페이지 넘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허가 절차가 있겠죠. 이런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 그때 허가 절차가 있겠는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갑이라 합시다.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을 준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관할 허가권자한테.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시정서한테. 이때 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적용해 보는 거죠. 이때 다섯 가지가 뭔데? 다섯 가지를 읽어두셔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교재에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5번.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용도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토지 형질 변경 면적 대비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약적으로 주상자생은 1만 홍토 미만이어야 된다. 이 수치나 외워야 돼요.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공간농해서 3만 홍토 미만이어야 된다. 미만입니다. 보전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좌는 5천 홍토 미만이어야 된다. 이걸 개발행위 규모라 하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에 작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아야 된다. 맞지 않으면 허가 내주면 안 돼요. 이 지역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이 있게 되면 그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지장을 주면 허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이어야 돼요. 조화를이지 않으면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에 도로가 필요하다, 진입도로가 상하수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죠.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돼.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섯 가지는 개발행위 할 때 돈 1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돈 있어요, 없어요?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자금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절대 아니라는 거.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따져보지 않습니다. 자, 이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 다섯 가지 꼭 봐두시고 이거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꼭 암기할 것. 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 놔야 할 때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두 개 이상 용도에 걸쳤다. 그럴 때는 일단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2차적으로 또 총 면적을 가지고 검토해서 통과되는데 그 내용이 밑에 박스 밑에 손이 있어요. 총 면적은 두 가지 용도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봐두셔야 돼요.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289페이지 가셔서 보실 게 뭐냐. 자, 가로 1번으로 내려가요. 가로 1번 가면 이 허가권에는 이 개발행 허가 신청서 들어왔다.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접수되면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바로 작업하면
하가 처분. 부자가 하면 불어가 처분. 이렇게 처분해서 주는데, 그때 그 하가 신청했던 건이 뭐 협의 대상도 없고, 심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 15일이면 답을 줘요. 이렇게. 이 수치는 암기해야 돼. 그래, 처분은 며칠에 유리해져야 되냐? 15일에. 그 내용이 가로 1번 나와있죠. 가운데. 그래. 만약 협의, 심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심의 기간, 협의관 빼고 15일이네. 이 수치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 이 하가 기준의 내용을 충족해서 허가 처분을 내려주고자 할 때에 이 허가권자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조건은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지역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지임도를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로 설치해야 되고 상하수도 끌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을 설치할래라고 물어봐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인 갑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받아들이면 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허가로 나가도 돼요. 이걸 조건부 허가라 하죠. 이때 조건은 다섯 가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래, 유해방지 조치 취할래, 환경 오염 방지 조치 취할래, 경관 조치 취할래, 조경 조치 취할래. 이걸 약자로 귀의 환경조 조치라 하죠. 이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죠.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해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때 보증이 나왔다 그러면 국증호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공법에서. 그래서 개발행위를 받아가려고 하는 자가 민간일 때만 적용을 하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발행위를 하려 할 때는 이행보증 절대 예측해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민간일 때만 예측해 하는데 예치 금액은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예측해 할 수 있죠. 예측해 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개 있죠. 약자로 굴비발차기. 토지굴착,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토석의 발파, 차량 통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때 예측해 하고 허가 받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갔다. 열심히 허가 받아간 내용도 공사해서 끝냈다. 중엄사 받아갔다. 그러면 예치된 이 돈은 반환해 줍니다. 근데 이 허가 받아갔다. 이행 보증 예측해 하고 받아갔다. 근데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위반자가 되죠.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그 행위를 했다든가 그러면 위반자가 돼요. 이런 자에게는 또 허가 받지 않았던 내용을 해버렸다. 그러면 위반자가 되죠. 그런 위반자에게는 일단 허가권자가 원상 회복하세요라고 명을 내리고 명령을 스스로 이행하자면 행정대지표를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죠. 그때 그 비용은 이행보증을 예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형사고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범칙한다. 여기까지를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290페이지 이하에 나오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가로 3번 이행보증 예치 의무 면제다 꼭 봐두셔야 돼요. 5번 개발행 허가 이반시 조치 꼭 봐두셔야 돼요. 조금 전에 다 했죠? 6번 준공검사 대상과 아닌 것 중요하니까 봐두셔야 돼요. 조금 전에 했죠? 자, 그 다음에 7번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했죠? 개발행 허가 제한. 이건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개발행 허가 제한 봐두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행정시에서 보존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존조치 취할 때 방해가 될성 쉽다. 그러면 우리의 개발행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행정시에서 모 지역을 계획지로 기반시설을 내줄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가 개발행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방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애당초 못 받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행 허가 제한하죠. 그래, 이 개발행 허가 제한. 제한권자는 국장하고,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 시장, 군수라는 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지하창. 이때, 이네들 제한할 때 제한할 수 있는 장소들이 다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그래, 여기는 보존할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박스 안에. 그래, 여기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제한할 수 있고. 여기는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깔아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녹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조수리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우량농지가 있다. 그럴 때는 보존조치 취해야 되겠죠. 이런 보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지역에서는 허가 못 받아합니다라고 제안할 때에 이래 하나요. 제한 3년간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기간 연장 못합니다. 보존은 3년이 충분하다 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의 손상, 오염 우려가 있다. 손상이라든가 오염 우려가 있으면 이거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 조치할 때 3년이면 충분하니까 제한기간은 1회 하나요. 제한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 그런데 신도시 만들 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가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남으로써 바로 개발행 허가 기준이 대폭 변경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이 지역들은 기반시설을 새롭게 넣어줘야 할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 도지기라고 하죠. 도지기. 도지기는 이렇게 그 장소에 따르면 일단 1회 3년간 제한하고 아차면 1회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짝짓기에서. 이때 제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할 때에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야 돼.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지역의 현황을 잘하고 있는 시장, 군수, 의견 꼭 듣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주서 제한고시하면 돼요. 이 시도사도 자기가 제한을 하게 될 때는 그 지역의 현황을 잘하고 있는 시장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고시합니다. 국토교통장은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네. 시도사는 지방도시네. 이것도 짝짓게 두세요. 그리고 여기요. 도지기 있잖아요. 거기는 1회 일단 3년 제한해서 묶어놓고 아차면 1회 제한기간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제한기간만 이렇게 연장하려고 한다. 그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93페이지 내용은 자, 293페이지 내용 해제나 있죠. 이렇게 개발행 허가 제한책이다라고 딱 고시해놨습니다. 근데 이 보존 조치를 3년 동안 다 묶어놨는데 3년도 안 돼서 보존 조치를 빨리 끝내버렸어. 1년 만에 끝내버렸다. 그러면 굳이 바로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 3년 동안 꼼짝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 아직 제한기간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제한할 사유가 더 이상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때는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개발행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거. 가로 4번도 최근에 도입됐으니까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